오늘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김딸에게 서프라이즈를 해주려 합니다. 오늘 영상의 인트로를 찍어보도록 하죠. 고! 뭘? 김딸에게 서프라이즈를 해주기 전에 아내에게 먼저 서프라이즈를 선사해버렸네요. 어린이날 선물 만들기. 아니 눈을 보면 어쩌자는 거야. 아 원래 계획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계정입니다. 우리 전세인데? 됐어, 절로 가자. 이게 인트로야? 본격적으로 선물 만들기에 앞서 오늘의 준비물들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죠. 또 여기에 있는 거는 또 왜 가져왔냐? 이거 협찬 아닙니다. 협찬 아니고요. 김딸이 최애하는 캐릭터들이에요. 이 두 친구를 이렇게 만들 겁니다. 만들어 보려 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 지점토를 사용해 가지고 먼저 애들을 다 덮어 준 다음에 주인공 요 하츄핑을 케이크 위에다가 넣을 거예요. 티니핑 케이크 있잖아. 그것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저 하츄핑이 올라가 있는 케이크를 김딸이 사고 싶어 했는데 출시와 동시에 품절이 나 버려서 어쩔 수 없이 딸을 위해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또 갑자기 왜 섭외를 하게 됐느냐? 이 친구의 역할은 조금 이따 밝혀지니 잠시 제쳐두고 김딸이 오기 전에 얼른 작업에 들어가 봅시다. 일단 머리 모양을 대충 만들어서 아, 이 정도잖아. 어? 더 필요하다. 한참 더 필요해, 그치? 조금 더 머리숱을 추가해준 뒤 오, 그럴듯하지? 아니, 이거 왜 그럴듯하냐고. 탈부착도 되네요. 조금만 더 다듬어 봅시다. 와, 야 진짜 개똑같아. 아, 너무 허접하잖아. 앞머리를 창조해 조금 더 퀄리티를 살려줘보죠. 이 정도면 캐릭터 원작자도 못 알아챌 듯하니 눈에 스티커를 붙여 마무리해주도록 합시다. 눈은 안 붙이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조합형 완성된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더 건들 거 없어. 야, 나 눈썹은 제 거지? 눈썹 시술 받았어. 시술 받았어. 시술 부작용 세게 온 이 친구는 내버려두고 고칠 부분이 아주 많은 두꺼비로 넘어가도록 하죠. 웃음부터 나오는 작업이네요. 아무튼 집중해서 만들고 보니 언젠가 그럴듯해진 모양새. 하츄핑 완성됐습니다. 이제 눈가를 붙여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줍시다. 정말 이거 너무 그럴듯한데? 하츄핑이야 완전? 야, 이 세상에서 2차 창작물로 만든 하츄핑 중에서 가장 비슷하게 생겼는데? 오, 야, 야, 뭐야 이거? 야, 이거 하츄핑이잖아. 뭐야? 야, 똑같잖아 이거. 하츄핑이잖아. 근데 좀 울렸냐? 하츄핑. 하츄핑이라고 부르도록 하죠. 드디어 완성했다. 하츄핑과 조합핑입니다. 아저씨 냄새나던 캐릭터들을 귀여운 캐릭터로 잘 둔갑시켜뒀으니 이제 캐릭터가 올라갈 예쁘고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어보도록 합시다. 우선 빵을 꺼낸 뒤 생크림을 적당량 짜주고 문질문질 하다보면 짜잔, 금방 완성입니다. 물론 김아내가 거의 도와주긴 했지만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이 편집했네요. 이제 이 위에 위생랩을 깔아주고 하츄핑을 올려주면 끝! 시중에 판매 중인 케이크와 재료비를 비교해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씹손해지만 이것도 지나고 보면 다 추억일 테니 긍정적으로 추억비 지불했다 생각하죠. 괜찮은데 진짜로? 마무리로 김딸 서프라이즈를 위한 레드커튼과 김딸이 오면은 제가 여기서 이게 이불을 딱 들고 있다가 이벤트를 준비하도록 하죠. 이거는 미리 틀어놓을게. 무서워 무서워. 이게 라이언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브금이 필요한데 그냥 스피커를 쓰자니 모양이 안 살 것 같았거든요. 근데 브금을 티니핑 음원으로 하자니 저작권에 걸려서 직접 녹음했는데 좋아해줄지는 모르겠네요. 지옥의 세계 아니야 여기? 정신 나갈 것 같아. 갔다 온다. 드디어 퇴근하신 김딸님이 엄마에게 해줄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야, 고마워. 너무 이쁘다. 아, 이뻐. 그렇게 집에 도착한 김딸을 반기는 것은 서프라이즈 하려 한 건데 좀 무섭긴 하네요. 어서 오십시오. 어린이날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서서히 긴장을 풀고 선물에 접근하는 김딸. 조합핑이랑 하츄핑이야. 일로 앞에서 봐봐. 맞아. 어? 잘라버렸어. 야, 딸 때문에 어떡하니? 너 지금 쑥스럽구나. 정답이네요. 이 표정을 담아야 되는데. 그니까 조합핑 조합핑. 아! 아! 쌍수 전 안 돼 안 돼. 반응이 너무 시원찮네. 이때는 그렇게 큰 반응을 얻지 못했었지만 중독성 강한 인생 노래를 얻었네요. 그날 저녁 Welcome to the Teenyping World. Teenyping World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Teenyping World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디니핑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